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 전능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무지 몽매한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이 지구 종말의 불바다가 될 때 사는 게 주시고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못하는 일을 성령으로 보내주셨고 성령께서도 원죄를 제할 수가 없어서 여호와가 나서서 새 일을 구하라고 명령하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읽을 때에 저희들만 있으면은 아무 탈 수 없고 소리 나는 갱가리 도로 말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잘못을 찔러 쪼개주시고 회개도 주시고 생각과 사상을 바로 잡아서 예수만 따라갈 수 있는 세상에서는 미친 사람이 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정통으로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5장입니다. 에스겔서 5장을 찾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더럽 3분제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제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마치옵시다. 참 비극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시킨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에 백호를 쳐서 머리털을 싹 밀어버리는 겁니다. 대머리. 또 마누라가 죽습니다. 하룻밤에.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속에 불쌍하지요. 그렇게 나중에 보상을 다 해준다는 거요. 알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수고하고 힘들고 또 고통을 받으면요.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욕을 보십시오. 그렇게 사탄이가 참소해서 고난 받았지만은 나중에 보상해 줬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욕에 가는 길인데 세상에서는 제일 불쌍해요. 사람 대접 못 받아요. 예? 주변에서도 가정에서도 일가 친척도 인정을 안 해요. 왜요?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 귀신 역사입니다. 귀신은 진리를 반대해요. 예? 하나님은 귀신을 싫어해요. 그 전쟁입니다. 자, 5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세 번째 잡혀가는데 방법에 대해서 잡혀가는 형편이 100% 싹 머리털 깎듯이 깎는다는 겁니다. 예? 이발소 가면은 머리카락을 뭐라 합니까? 트럭 말고 트럭. 진짜 말고 트럭. 그 털이, 본문이 그렇잖아요. 너는 트럭을,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게 트럭. 그 털인데 털. 머리털. 그지. 털이라고 번역이 됐네요. 근데 3분의 3이면 100이거든요. 3분의 3 100이라. 그 3등분해서 머리털 깎아가지고 3분의 1 3등분해서 첫 번째는 뭐요? 성읍이 에워쌀 때에 너는 털럭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살아버려. 머리털 3분의 1을 불질러버려. 뭔 뜻이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불탄다는 거예요. 모든 100% 그 안에 사는 사람들. 또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쳐. 또 3분의 1은 밖에 바람이 흩어버려. 그렇게 머리털게 다 날아가 버렸어. 불타버리고, 어? 칼로 치고 날아갔어. 무슨 뜻이냐?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옮겨오면은
오늘 21세기에 예수 필요성 교회가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맛이 보배요. 이 지구 종말에 아무나 사는 게 아니고 에세겔서를 받아 먹으면은 37장의 큰 군대가 되고 안 받아 먹으면은 머리카락이 불타듯이 탄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가요? 불탈 거요? 하늘로 갈 거요? 하늘로 가야죠. 뭐 계수를 몇 건 전했어요? 안 전했어? 오지 말고 오지 말고 뭐 안 하는데 뭐 옵니까? 안 하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 있지? 병 들었지? 양심이 병이 들었어. 그 할 마음은 있긴 있어요? 남만에는 잘 안 하는 사람 많아.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눈에 다 보여요. 손에 계시록 안 들려서 지금. 그래도 교회 온단 말이에요. 왜 온지 모르겠어. 왜 옵니까? 나는 안 갑니다, 그러면. 나는 계시록 안 들으면 교회 안 가요. 예? 그만 못합니까? 맹마에 죽긴데. 맹 머리카락 불타는데. 예? 이게 뭐 의식입니까? 형식입니까? 일꾼을 일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일꾼은 뭐라고요? 일하는 거야. 그 노름꾼은? 노는 거야. 구경꾼은? 구경 가는 거야. 예? 싸움꾼은? 싸우는 거야. 예? 맞아요? 그럼 여러분 무슨 꾼이요? 일꾼이라고? 그 때문에 일하네. 따라서 봐. 일꾼이? 일꾼이. 그 다음 실가. 일꾼이? 일꾼이. 일하면? 노름꾼이다. 노는 거지, 노는 거. 일꾼이 일하는 거지. 유지사 그렇죠? 오케스트라 몇 개 했어? 오늘? 열세 개. 그럼 나이가 제일 많은 할머니가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지 않은데 수고했습니다. 오늘 대박이 터졌네요. 하늘에 상이 많이 쌓입니다. 이거 하나 먼저 썩을 양식 먹는 거요. 세상은 썩을 양식이라. 네? 썩을 양식은요, 썩는다 이게요. 세상 많이 가지만 썩어요. 밥 많이 먹으면 썩어요. 네? 그러나 말씀 먹으면 안 썩어요. 말씀은 변화시켜 데려간다 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칼은 뭐냐? 계시록 6장 3절에 붉은 말이 뭐 들었어요? 네? 붉은 말이 뭘 들었냐고요? 작은 칼, 큰 칼. 큰 칼 듣고 뭘 지해요? 화평을 지어요. 거기 공상당. 근데 공상당 온다는 게 어디에? 교회에. 말하고. 머리카락 자른 것이 예루살렘 목을 다 잘라버려. 그때 시드기야 왕이 누나에 빠져서 잡혀가 죽었어요. 예? 왕자, 부자들, 돈 모았던 거 다 뺏겼어요. 그 이 말 듣는 사람들 귀 안 옵니다. 주일 났다, 마지 못해 왔다가요. 와서 고개를 탕겨라. 근데 그럴 때 불쌍해요. 저 사람이 무슨 병이 들었어? 이렇게 꿀 같은 맛을 안 먹고. 그 내가 또 야단치면 또 그런 웃어도 웃었어. 이 사람이 세 살 애기인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여기는 없어요. 여자는 아니고 남자 그 사람 있어. 여반 마음 놓이죠? 마음 놓여요? 그러면은 사단에서는 하나님의 3대 명령이거든요. 예루살렘을 그림을 그리라고요. 박석에다가 흑기화장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애호 쌓이는 그림, 포로된 그림. 그 다음에 두 나라가 갈라진다. 이미 아수르에 간 것은 열주박 갖고 721년에 주전 BC 721년에 열지파는 아수르에게 마지막 세 번째 잡혀 가서 390명 종살고 메대 파사 시대에 돌아가야 돼요. 네? 아수르 다음엔 바벨론 70년 있죠. 또 메대 파사 300년. 그렇게 그 인류 역사가요. 에덴 찾아가는 길인데 구약의 역사는 우리의 교훈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와서 증거해서 내가 일하는 것은 아버지가 일하셔서 나 한다. 아버지 하니 나도 일한다. 그 이런 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다. 아버지 하니까 나도 한다. 이게. 그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일해요? 제 일을 구하라. 그래 우리도 해야 되죠. 그래 작은 예수지.
그 다음에는 먹기 어려운 음식을 먹으랴. 여섯 가지 작곡을 떡을 해서 소똥꿀에 부어가지고 소똥을 말려가지고 불 붙여서 그다 떡을 끄면 냄새가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인분 사람 떡을 말려서 불 붙여서 떡구를 하는데 그 정말 못 먹을 것 같아 구역질 나서 그 에세가리가 사령하니 알았다 그러면은 소똥으로 바꿔주지. 그게 고생의 떡이거든요. 아들은 생활이 오늘 수정소지하면 굶어주고요. 그래서 배급정 치료 사상받으라 마귀 사상받으라 받으면 사상받으면 살려준다 그거 받으면 여신은 뭐 특별한 나거든. 그 성신이 있는 사람은 안 받잖아. 그럼 죽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지옥 갔다가 천년시대에 못 가고 궁세에 갈 수 있어요. 그 지금 이 전도하고 지금 같이 가야 되지 않으면요 하나에 빠지면요 저는 푸틴 칼에 죽어요. 큰 칼에 죽어서 영혼은 천년 지옥 갔다 오고 육체는 흙에 묻혀있어요. 그 어느 길 갔다 옵니까? 지금 길이 네 가지 길이 있는데 하역길에 죽는 길, 하늘로 올라가는 길, 또 북방에 빠져 죽는 길, 예배처 가는 길. 네? 하나 골랐어요? 네. 어디를 골랐어? 하늘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 네. 그러면 목숨 걸고 계속 전해야 되지. 자, 여러 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서로도 서제만 한다는데 이 사람은 눈도 깜짝 안 해요. 왜요? 그게 그 놈이 들어가면요, 용이 들어가면요, 용의 하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을 눈도 귀도 다 막아버려요. 마귀가 길을 막아버려. 그러니까 봐도 들어도 몰라요. 천진 남은 애기가 아니에요. 다 어른들이에요. 성경 안 읽어요 지금 교인들이요. 예? 특별히 계시록 알아보려 하지도 않아. 목사님들이 그래. 그게 하나님 화가 나서 뒤집어퍼야 돼. 그래서 새로 교회를 세워야 돼. 그게 첫째 교회야. 그럼 3절 봅시다. 자,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그게 바벨론 사명은 예루살렘을 잡아갈 사명. 70년 동안 바벨론 없으면 하나 일 못합니다. 오늘 교회가 많이 세워졌지만은 러시아 사회주의가 넣으면요 계시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붉은 말 나팔 7개 성도 나라 이루어지는데 누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북쪽에 나라 세운 바벨론이 소련이 예? 우리 일을 잘 해준다고요. 자, 스룹바벨은 알고 모집하고 푸틴은 쭉쭉이 모집하고 그 타장마당에서 갈라집니다. 그러면 거짓평화 후초프 따라가는 WCC는 계시록과 예언서를 전혀 모릅니다. 앵구세 같이 마태복음 계속 읽습니다. 예수 천국 구신 지요 2000년을 타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세요. 예수 천국 구신 지요 그거는 목사님 하는 소리요. 사도들이.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멸공진리, 동방역사, 북방한란, 북진용사, 구름 타고 간다는 거예요. 가는 길이 달라요. 예? 그럼 여러분 귀가 열렸죠? 귀가 막혀있는데 뚫히긴 뚫혔어요? 뚫혀서 뭘로 뚫었어요? 뭐, 기후병으로 손방하기로 하나님이 뚫고 줘야 되지요. 그래, 우리 사진이 구약인데, 모세 때에 300만 명이 나왔잖아요. 400년 종살고, 두 명만 지금 강야에서 시험에 합격했단 말이요. 근데 강야에서 태어난 새싹들이 긍휼을 받아서 여호수아 따라서 가나안에 갔고, 홍해 건너온 사람은 모조리가 죽었습니다. 예? 다 죽었어요. 왜? 법이기 때문에. 유월절은 홍해 건너오지만은 초막절은 시내산에서 10개명이 초막절이요. 그 기독교는 지금 유월절만 다 된 줄 알지 초막절 초절 압니까? 여러분 다니던 교회 초막절 설교 들어봤어요? 뭐 생각 안 나요? 그 추석 감사를 하긴 했죠? 네. 몇 월달에? 예? 그것도 까먹었어요? 11월달에 셋째 주일날.
거기 포면적인 초막절이에요. 포면적 껍데기 하는 거. 그 우리는 이면적인 초막절이요. 날짜는 7월 15일이에요. 초막절에 원조는 날짜는. 근데 우리나라는 왜 10일 하느냐? 유대나라 7월이 초막 추수 감사인데 우리나라는 3, 4개월이 늦어요. 계절이 7월달에 지금 이제 보리 농사했잖아요. 이제 나라에 자는데 벌써 나 예물주도 하는데 열매던데 부싹 빼놓고 초막처럼 안 되잖아요. 열매 다 거둬들여야 되지. 그렇습니다. 이 구약은 유대민들에게 구약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이 개혁이 돼가지고 세계민족이 이제 성경을 믿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계절이 다르잖아요. 부산과 북한도 달라요. 그렇죠? 부산과 이렇게 개나게 피는데요. 서울은 안 폈어. 근데 남쪽에 따뜻하면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근데 열이 보니까요 부산이나 서울이나 열매는 다 똑같아. 봄은 먼저 와요. 부산에 동백꽃이 부산 어디서 해요? 오동도에서 소리나? 어쨌든 남쪽에 봄바람이 먼저 불어와. 그쵸? 그 봄바람 동네원천 뭐더라 저, 난 옛날에 들어도 다 기억이 안 나요. 안 나기 좋지. 봄바람, 동네온천, 또 기억 안 나네. 그, 이런 노래들은 서울서 못 불러요. 부산서 부르지. 봄바람이 그거면 좋거든요. 그렇듯이 유대나라의 계절이 우리보다 더 빠르다, 이 말이야. 계절상으로.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지구의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지구 하나인데, 저, 이거 돌아가면 좀, 이렇게 해요. 왜냐면, 나라 안 보니 모르겠고, 이거, 저, 동영상 보는 사람들이, 좀 병신 같은 게, 넥타이도 못할까 여러분이 욕먹어 안 가르쳐가지고, 나는 괜찮아. 그 여러분들이 이거 돌아가거든요. 욕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듣고, 고칠게요. 예? 네. 아니, 남발이 뭐 하는 거 도대체? 아니, 아침에 녹음기를, 아침에 설교하고 녹음을 했는데, 정신을 잊어가지고, 돌아가니, 60분 탭을 열어서 60분을 녹음하고, 그러니까 아까 다 빼고 다시 90분을, 그걸 좀 하면 어때요? 와서 듣고, 내가 남아져 있는가? 나보고 다 할까고. 아, 왜 젊은 사람들 좀 와서 좀 손보고 좀 해주면 좋잖아요. 벌침 마시고, 아니, 미용 잘하게. 하기야 제가 많이 하지만은 앞으로 좀 봐서 눈치가 좀 빨라가지고 좀 도와달라고요. 아니요? 네. 젊은 사람들 예? 좀 하라고요. 꼭 내가 해야 돼요? 그래야 속이 시원해? 배우세요. 모르면 배워요. 도금지 배워서 꼽는 거 빼는 거 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와서 배워요. 그거 어렵습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밖에 없는 예루살렘이 없어져요. 없어져 사라진다고요. 왜? 하나님이 불태워버려. 쓰레기거든. 쓰레기. 한 가지로 아담의 일남일녀를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은 무서워 훌륭하지만요 죄는 어쩔 수가 없어요. 죄를 그냥 없을 수 없어. 그 불의가 되버려. 죄는 사망이야. 죄값은 사망이야. 그렇죠? 그게 죄를 지으니까 하나 죽어야 돼. 누가 죽어도. 근데 짐승이 죽으면은 사람에게 그 효과가 안 나요. 왜? 짐승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돼.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죄 있는 사람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 때에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약해서 먹었으니 하나님 심판할 때에 너 왜 먹었느냐? 넌 흙이지. 가. 흙으로 가. 그게 공의 심판이거든요. 그 흙으로 갔는데 다시 살려오려면은 아담이 또 하나 있어야 돼. 그 아담 몇 명이요? 두 명이요. 창조 원리가. 그럼 하나님 왜 그 복잡해 하느냐? 당신은 사랑이 많으니까 저 주고 싶어서 사랑을 그냥 주면요. 귀한 줄 몰라요. 예? 귀해요? 그냥 주면. 그냥 주면 귀한 줄 몰라요. 배고플 때 빵 주면 좋지만은
배부른데 딱 빵점은요 안 봤습니다. 귀찮아. 그 배고플 때 빵점은 얼른 봤지. 배고프니까 그와 같다. 인간의 요구 조건이 살아야 되다. 죄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가 얼른 받아들이지. 그 택한 사람이고 죄도 모르고 죽음도 모르면요 예수가 지나가도 소용없는 거야. 안 보여. 예? 안 보여요. 예수가 안 보여요. 여러분 예수가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장사하려고요? 예수 팔아먹으려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새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장소인데 용이 들어서 다 잡아먹었어. 그러니까 복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바벨론에 붙여서 재개발하는 거야. 재개발. 그래서 재개발할 때 총독이 누구예요? 무슨 바벨? 스루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가 없고 일곱 명의 완전 역사 푸른 셋은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루어지네. 그래서 보여줬어요. 구약 스룹바벨을 통해서. 근데 스룹바벨 설교도 원자가 있어요. 그 원죄 때문에 말하기 때문에 문 닫았어요. 그 정권이, 스룹바벨 정권이. 예? 그래서 400년을 있다가 예수가 와서 원죄 자금죄를 다 없애야 돼.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는데, 메시아는요, 6월절은요, 원죄를 못 없앨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메시아는 6월절 제사는 자금죄만 시치, 뼈골수렵하게 죄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간다. 나보다 더 좋은 선생님 보내줄게. 성신 받고 죄만 사함 받으라. 몸은 죽었다 부활하면 되니까. 근데 재림 때는 몸을 데려오라고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이 썩을 몸을 데려가라고 하니까 초막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원리는 그렇습니다. 메시아 유월절 양은 자범죄만 씻지 원죄는 손도 못했다. 오순절 성령님도 원죄는 손 못했다. 그래서 성신 받은 바울이나 베드로가요. 난 날마다 죽는다며 이 원죄 때문에 못 살겠다. 복음은 전할 때 힘은 났는데 집에 오니까 이 속에서 네가 죄인이 뭐 하냐고 자꾸 꼬자꼬자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 너 누구냐? 나 죄야. 나 선악가라니까. 너 안 남아? 못 나가지? 그게 높아서 칠자이거든. 오로 나는 공공한 삶이다. 성신 받고 구원 받아도 그 몸 속에서 원죄가 끔틀끔틀하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자신을 치고 날마다 죽는 거지. 그 날마다 원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끝을 못 보고 순교로 몸을 죽었다고요. 근데 올해 포도주만 먹으면은 그 원죄 사망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 이사 25장 6, 8절이죠. 그때는 선지시대지 사도시대는 원죄를 뽑수고 사도는 원죄로 죽습니다. 선악과 아담의 원죄로 육이 죽는 거예요. 2000년 다 죽었어요. 다 썩어 때가 됐어요. 근데 부활하잖아요. 부활. 부활체로. 변화체는 살이 안 썩는 거고 부활체는 썩어도 다시 사는 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부활받을 거요? 변화받을 거요? 그만 생각해보고 부활은 첫째 둘째인데 첫째 부활의 단체가 둘이요. 순교 부활, 변화 부활. 근데 둘째 부활은 그것도 두 개요. 지옥갈 부활, 몽세갈 부활. 영원 구원도 불신자 신자가 둘째 부활 때 부활한다고 100% 실패하거든요. 자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인데요. 그 아담이 살던 곳에서 뱀이가 이거 용이 되니 하나님이 이사시켰어 아브라함을.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다윗왕국인데 다윗왕국은 참 슬픕니다. 이사 29장 그렇죠. 시온산 역사. 슬픈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내가 너를 필경 괴롭혀서 망신 개망신 시켜서 사람 대접 못 받게 내가 너를 대를 싸서 도망도 먹고 굳어 놓고는 안 죽을 맛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예수야요. 그래서 이사 9장에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이 뭐죠?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평강왕인데 그 예수가 다윗의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세워. 그게 구약의 주전 천년 전에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 기름을 부었어. 근데 예수는 주후
예수가 태어나서 AD 26년에 요단강에서 기름을 부었어. 성신이 와서. 그게 그리스도야. 근데 3년 만에 잘라졌어. 그게 예수의 공생활 전3년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역사가 바뀌어져요. 구약과 신약이 이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은 BC, 그 후는 AD. 지금 AD 몇 년이에요? 네? 그럼 AD가 뭐지 모르나 봐요. 주후 몇 년이에요? 지금 달력이 금년 몇 년 달력이요? 2013년도. 누구부터? 예수로부터. 예수로부터? 그러면 역사가 앞으로 치면요. 예수 나기 전은 1, 2 치면요. 저 가면 아담까지 몇 년이요? 4천년이요. 맞아요? 아브라함까지는 2000년이요. 이렇게 이 지구 돌아가는 것이 지구의 축이, 축복의 축이 누구냐? 예수란 말이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단이 구의사 재단이야. 그거 진짜 알면요. 완전 미칩니다. 그? 이 세상 정신, 세상 신경 안 씁니다. 완전히 공주 떴습니다. 왜? 주님 재림 만나는 재단이 많은데 뭐 걱정이야, 이게요. 주님 오면 이 지구가 다 우리가 됐는데. 동생하고 다 준다 했는데. 근데, 그래도 뭐, 땅에 불타고 뭐, 쓰레기 좀 한이 걸어주고, 이 세상은 다 쓰레기인데요. 그러지 믿어요? 이 세상 쓰레기 맞아요? 네. 아닌가 봐. 맞아요. 누구야? 이 세상이 하나님 볼 때 쓰레기요? 예. 그 소돔 고모라가 왜 불탔어? 쓰레기니까. 그 이사 24장에 이 땅에 은약을, 영원한 은약을 얻기 때문에 불타서 남은 사람이 많다. 적다. 33장 공기 불대죠. 사람들은 무슨 나무같이? 가시나무같이. 무슨 돌같이? 횃돌같이. 왜? 콧구멍 불뚱하니까 몸이다 육체가 타더라. 그게 아마겟돈 아닙니까? 응? 그래도 우리 절개시키는 시원성을 밝혔어. 그 종족 백성들은 불타도 바닷가나 밀실에 집어넣어가지고 보호해서 생존실에 들어가는데 왕권에 잡수었더라. 왕권을 따로 그 흰무리들이 육체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가 모두가 포면이고 우리의 그림자인데요. 그 솔로몬이가 제사를 적게 들었습니까? 1000번째 들었어요. 짐승을 1000마리를 잡아서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이름을 고쳐줬죠. 솔로몬 이름이 여디디아라. 응? 여디디아? 축복받았잖아요. 그게 용이 시샘이라니까 집중 공격하는 거라. 그러게 뭐 박살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붓고 보내 세웠기 때문에 안 버려. 찾아와서. 그 솔로몬이가 예수 잡고 마태 1장 나와요? 읽어볼까요? 없다면 큰 문제야. 있다 이게요. 마태 1장에. 있어요? 장로님 있어요? 찾아봐. 마태 1장에. 자,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와 다말은 무슨 관계입니까? 고부 관계요. 고부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고부지. 그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무슨 관계요? 사부. 어? 사부. 사부. 사부? 사부. 나 이제 먹었어. 어쨌든 그렇게 아, 내가 내 집 공부해보고 자 시아버지하고 아들의 부인하고는 며느리거든. 근데 거기서 상태가 나왔어. 그 집이 보통 집이요? 보통 집 아니지요? 그 집이 예수 족보라니까요. 그게요, 보고 듣는 대로 판단하지 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급하면 뭐 둘러갔다, 갖다 쓰는 거야, 갖다 써. 갖다 써. 근데 마귀라는 놈이 참수하잖아요. 에이, 예수 족보 더럽네, 진짜. 더러워도 내 족보도 어쩔래. 응? 마귀가 아무리 콩짝대도 하나님 겁낼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요, 욕과 같이 박살나야 됩니다. 그게 왕권이에요. 뭐 화려하고 뭐 건강하고 뭐 체면이 있고 무슨 위신을 차리고 이름이 높아야 하나님 편이 아니고
다윗이나 모세나 아담이나 모든 사람들이 마귀로 공격받아 넘어졌지만은 하나님은 구원을 준다 이 말이야. 아멘. 택했다면은 안 택하면 넘어지지도 않아요. 안 택하면 마귀가 안 넘어뜨려. 택한 사람은 와서 넘어뜨려. 그에게 성경 모르면요, 모락을 모르면요, 걸려 넘어져. 무슨 여심인데 가정에 집구석이 저 꼴이나 하면요. 이거 너희 집구석 어떤데? 응? 그래도 우리 집구석은 선택받았고 야곱의 이름 있고 용도 받고 성령도 받다. 그게 복받는 집이에요. 또 성령에서만요 심심해 용이 없으면요 그렇게 안 싸우면 왕권도 못 받아. 그렇게 왕권 받으라고 붉은 용 입을 딱 벌리고 아주 집에 꽉 차 있어. 여러분 집에 용이 있다 했죠? 그럼 용이 좀 흔들어 봐요. 무슨 용이 있다? 그 용이 커요 적어요? 커요. 지금 키워, 빨리 키워. 하고 키워라. 그래서 큰 용이 와야 큰 왕권이 온다고요. 예?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히 살기 원하죠. 신사적으로 욕 안 먹고, 칭찬받고, 존경받기 하지만은 하나님 좋은 건 그게 없어요.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슬퍼라 아리엘 만난 한란, 호련이 나타나는 건세 역사. 그러면 마태 1장이 왕권의 조건대, 예수의 조건대, 아브라함, 다윗, 예수 나오죠? 네. 핵심이. 그리고,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하벳께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세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네? 이세가 누구를 낳으세요? 다윗을 낳았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밤을 낳고 이렇게 족보죠. 이게 무슨 족보요? 예수 족보요. 왕권 족보요. 거기에 마귀가 넘어오면 그냥 두면 안 돼요. 막 넘어뜨리고 죄짓게 만들고 막 까부셨고 망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가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죄에 있는 사람 다 내게 오라. 수고해, 수고하고. 무거운 죄짓인 자는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마태 몇 장이요? 11장. 28절이지. 어? 생각나요? 그럼 여러분, 죄짓 졌어요, 안 졌어요? 주님 뭐랍니다. 고맙잖아요. 근데 죄 지은 거 없는 사람 안 오지요. 올 필요 없어. 오지 말라 하는데. 죄 없는 사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도 죄 없다 해. 그래서 못 왔어요. 근데 예수님 심판했지, 독사 새끼들. 죄가 있는데도 없다 하면 독사고요. 죄를 가지고 나면요, 칭찬받아요. 아니, 근데 죄 지은 거 수고했다. 예? 죄 지은 거 병 들고 예수 찾아가니까 이 죄상 받았다 가라 했잖아요. 예? 사람이 솔직한 살아야 되지요. 죄를 지고도 나 죄 없다 하면요, 이중인격이라요. 그 양심, 불량자예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회개가 뭡니까? 성령이 양심을 때리면은 토해버려야 되지. 회개. 회개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그 기독교는 뭐가 다른 종교 같다니까 회개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레에서 제 첫 번째 서른 살 입을 제 첫 번째 때 마태 4장 17절에 뭐 하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했죠? 그 계시록 2장에서도 표상 펴고 회개하라. 에베소 교회야. 회개하라. 나오들 교회 회개하라. 회개한 것은 계속 7장 입 맞는 역사예요. 예? 그러면 11장에 증거 맞추면 회개한 사람이 건세받고 하늘로 가는 것이지. 회개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회개가 나오긴 나와요? 어, 죄도 기억이 나고요? 죄가 뭔지 알아요?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불법이지. 불법이 뭐예요? 법을 안 지키면 불법이지. 그러면 불법이 깨달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다 안 되는 건 도와주지만 아예 들어놓아서 안 지킵니다. 그 태만죄라니까. 예? 어떤 분 그래. 아, 택했으면 다 구원 받는 거야. 그렇지. 그럼 회개해서 아, 때가 되면 하는 거야. 안 하면 안 합니다. 그 불태죄, 태만죄입니다. 그러면요, 본문 봐요. 5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이것이 뭐냐, 에세겔 머리털 깎아서 불태웠는데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응? 예루살렘이 머리털까지 다 탄다는 거예요. 오늘 바꿔 말하면 천주교 장로교 불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좋아 기분 나빠? 예? 나 지금 장로교도 만나가지고 이러라고 이 에세겔 5장 이렇게 보자고, 에세겔 머리를 다 깎고 불태웠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예루살렘이 불타는데, 예루살렘이 오늘 필요상 교회 거울이니까, 모델이니까, 당신 교회 불탄다면요, 도망갑니다. 안 믿어. 기분 나쁘다고. 네? 사람은요, 무조건 복을 빌고요, 칭찬이 되지요, 막 야단치면 누구나 다 도망, 다 싫어해요. 그렇죠? 근데 성신과 사람은 안 그래요. 막 야단쳐도,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그게 성신과 마귀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것만 지적해주면 아이고 고마움을 하고 감사줘야 되거든. 근데 지적해주면 늘 이렇게 주문하면요, 그건요 귀신이요 귀신. 그게 서로 투쟁 다투지 말라는 거지. 간용하라, 용서하라. 응? 그래서 성신하고 마귀하고 좀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성신만 따라가요, 마귀도 따라가요? 마귀도 좀 있지. 원죄가 폐역이 그 기분 좋을 때면요, 막 사주 면 기분 나쁘면 안 사도 절대 하고 인색해가지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 복 받아가라고. 응? 왜 복을 못 받느냐고. 빨리 바벨론 가서 죽고 애 낳아가지고 돌아와서 복 받으래. 그게 스룹바벨이 살아요. 응?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이방인은 일곱 머리 마귀 국가인데 시대마다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열방은 마귀 국가도 강대국으로 예루살렘을 애워쌌어요. 그래서 이사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애워싸는 다윗의 진친 서급은 스푸다 아리엘이다. 6절,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규례는 율법의 조문이 613가지인데 규례를 거스렸어요. 그 신명기 27장 26절 아시죠? 네. 모세에게 너는 장로들 불어놓고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율례를 증거하라. 이 율례를 순종하면 저주받는 것과 심판했어요. 모세가 받은 율법을 안 따라가면 저주라요. 그런데 모세 율법을 안 따라가고 이방에 금송아지 따라가.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에는 금송아지 믿는 애굽 사람이나 아수르 사람들은 금송아지하고 다른 신을 안 바꿨습니다. 안 바꿔. 일본도 천황폐하 신사참배 안 바꿉니다. 깜깜하고. 근데 기독교는 지금 불교 갔다 알라 갔다가 바벨론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솔로몬 성전에 그 이웃 주변에 모든 우상을 다 들어왔어요. 완전히 뭐 성전 안에 가보면요, 팔장 가면요, 문에 구멍, 성전 안에 방이 많잖아요, 90개. 그 구멍을 뚫었는데, 그 구멍 속으로 보니까요, 그 안에 막, 메뚜기 무슨 뭐, 지렁이 막, 곤충, 우상이 꽉 그려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하나요? 심지어, 노뱀도 갖다 놨다고, 히스기야 왕께. 노뱀도, 그게 부자과 매같이, 응? 몸이 아프면 노뱀 막 제라면 병이 나온다는 거야. 왜? 불배 물렸는데 노뱀을 가서 치료받았어, 이렇게. 모세 때. 그 우상을 만든 거야. 모세 때만 노뱀이 효과했지. 그 후원이 끝났는데. 그 사람들은 남의 본을 잘 받고, 남을 의식하고, 성경을 안 믿고, 그래서 미혹을 잘 받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여러분 안 거스르죠? 따져봅시다. 여러분은 성경대로 하고 있죠? 그 대답을 못하셔. 바울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죽잖아요. 그렇게 사랑받고 성령 충만해 받고 사도로서도 사망 문제, 죄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그 날마다 죽어. 날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내 몸속에 성령의 전이 돼서 말씀이 나가지. 그 상대방 살리려고 자기의 신경질을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 여러분 옛사람 새쪽 빼쪽 있죠? 그거 언제 나와요? 밥상하도록 나온다고.
고기 구우면 그거 먼저 먹으려고 밀고 돌아가. 그 애들 많이 먹으면 막 야단쳐. 응? 먼저 뭐 니는 이런 사람을 해야. 그래서 밥상 놓고 전쟁난다 이렇게. 예? 특별히 일가실적 잔치 모이면요 음식 때문에 전쟁나요. 잔치 그때 전쟁나죠. 그 누구는 마시고 왜 난 자꾸 이냐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도 가방 가는 사람은 가방 그냥 주워놨잖아 또. 근데 어디 가서 가방 가져가니 많은 건 다 집어넣고 물고기 먹고 부페 가서도 그 부끄리 부페 사나 절대 음식 가져가라 써놨잖아 그쵸? 그치? 그래도 마사 막 집어넣어 바로 막 비누를 뭐 비누를 가방에 몇 개 깎여서 갈 때 뒷가방에 나올 때 우쭐해 도둑놈아 다 그래 다 그래 부페 감식 없으면요 음식은 여전나 여전나 다 가져가 그 부페 챙겨드리면 예. 강실에도 강실하다가 붙들리면 창피해서 몇 개. 응? 아이고 여자들 남자는 안 그래 여자 그렇지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죠 하지 마세요 창피해서 몇 개. 아, 굶어 죽으라고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왜 남의 떡이나 밥을 가져가 남의 건데 부패는 먹고 가라 했지 싸갈 수 많거든 그렇죠 그런데 내 백성은 이방인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왜 당연해요. 마귀가 들었어요. 이방 마귀는 지 새끼 안 잡아먹고 가만히 놔둬. 하나님 자식만 괴롭히고 재직해서 벌받는 거 보려고 뭐 밤낮으로 참수하는 거예요. 밤낮 참수합니다. 우리는 밤낮 증거해야 되는데 마귀는 밤낮 참수해. 밤낮 참수하는 게 계속 몇 장 있어요? 네? 28장에? 몇 장? 12장? 몇 절? 아, 붉은 영이 입을 벌리고, 영을 이기라고 어린 양의 피할 증거 말씀 줬는데, 밤낮으로 참수하니, 죽기까지 목숨 아끼지 않잖아요. 그게 11절 아니에요. 12장 11절. 네, 그런 것 같은데, 12장 11절. 네, 지복에 살아봐야지. 그러면,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윤례도 그리하니,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예? 규례 규칙을 버려 아람은 세라카를 따먹고 모세 백성들은 율법을 범하고 안식일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탐심을 품고 이게 세라카인데요 아무리 법을 세밀히 기록해 줘도 못 지켜요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면요 좋을 줄 아니까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왜요? 예수님 올 길이 막혀요. 우리가 율법을 다 망가뜨리고 못 지킬 때 사랑의 예수가 와서 우리를 딱 품어서 공짜로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은 나를 죽였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고 나를 해방시켰다. 그것이 십자가 사랑, 십자가 도. 그 십자가 도는 비밀인데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합니다. 근데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예? 그 율법에 도도요. 사람에게 좋은 건데 선악과가 자꾸 가로막아서 율법을 못 따라가요. 걸려 넘어져요. 근데 우상의 도로 따라가. 예림의 십자가 우상의 도. 우상의 도는 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벽에 용을 따라가도 그 아담 해아가 하나님 형상인데 배를 따라갔잖아요. 알파 때. 그 오메가 때도 오늘 교회가 공상강 공산당 거짓평화 불축을 따라가고 에크메니카 WCC, KACC 전부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보고 심판하려고 에세겔에게 묵시를 줬어요. 그 에세겔 머리 깎아서 불태우는 것은 오늘 장로가 목사들 머리 깎아 불태우는 그 말이에요. 네? 어떤 목사는 머리 깎아도 없었다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망신 정말 망신 당한다. 제값은 사망이죠? 네? 그럼 골로새 3장 보니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 했죠? 땅의 것은 뭐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 바울의 고민이 뭡니까? 내 속에 내가 모르는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놓고 논할 때에 어떻게 하면 죄를 뽑을까? 그래서 9절 15장 5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는 거죠. 뭐 성령이 와서 힘을 줘가지고 율법에서 해방시켜놨는데 지도로 못 가요. 비틀비틀해. 그래서 성령이 지파같이
짚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성령의 법입니다. 알았어요? 성령의 법은 자동점만 씌워서 열매 맺게 하지 원죄는 손도 못 대요. 그래서 여호와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세일을 구하는 사람에게만 원죄를 뽑아준다는 거예요. 절기가 다 좋은데요. 우리는 다 갖고 받았어요. 3대 절기를 다 거쳤고 먹었고 복을 받았어요. 근데 사도들은 소망치를 몰라요. 그 몸이 썩었어요. 우리 몸이 안 썩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임을 먹고 썩지 않는 변화체가 되리라. 아멘. 죄와 상관없는 몸이 들림받게 되리라. 아멘. 맞아요? 그 죄는 하나님이 사하는데 절기를 통해서 사지 않습니까? 지금은 누가 오는지 모르지만 올라갈 때는요 후회 막심할 겁니다. 아이고 나도 가야 되는데 왜 못 가노? 너 계시록 안 지냈잖아. 안 지냈지? 안 지냈어요. 왜 안 지냈냐? 추원하고 뭐 게으르고 뭐 하루씩 욕먹고 뭐 망신당.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지났겠네. 울어봐도 소용없고 흑암에 던지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누구에게 맡겼는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지키는 자 보이네. 여러분 구원 문제는 사람 손대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몫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 순금들은 얼마나 좋으냐? 어둠을 밝히는 순금들인데 사람의 힘으로 누구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할 수 없어요. 나는 공로 없어도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 마라. 하나님의 큰 경륜 모든 것을 이루리. 예?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요 말씀에 가만히 놓고 묵상하면요 감사할 뿐이야. 아멘. 가다 다리가 부러져도 감사합니다. 그냥 뭐 아들 죽어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줬고 고통 주는데 고난이 유익인데. 그래서 요비가 우리 본이다. 본 요비 뭐 아들 하나 죽었어요. 아들 딸 10남매 한꺼번에 죽었어. 그 장사 치를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 약대 500마리 뭐 얼마나 요비가 동방에 부자 모이는데 하다쯤에 저 수바 사람들이 외국인들 다 잡아가고 거지가 됐어. 거지가 동방의 의인이 거지가 됐어. 부자가. 그래서 제떡에 앉아서 침대도 없고 제떡에 앉아서 잠도 못 자고 아파서 울고 있는데 아니 친구들이 가까운 친구들이 원래 돈 많고 높은 사람은 친구가 많아요. 그 외국 친구 왔어요. 대만 사람 수화 사람 와서 여기 어딨노? 보니까 여기 아니야. 퉁퉁 부었어. 막 냄새나. 그 가까이 안 가요. 일주일을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친구 여비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망했습니까? 카오냐니라. 응? 근데 여비 죄 지고 망한 거요? 지금 왕권 받는 거요? 그 누가 아나? 마귀가 와서 때리면은 왕권이 떠난다니까요. 예? 여비 동방 의인인데 왕이에요. 아브라함 똑같으시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가는 길이 태평이 아닙니다. 고난입니다. 안 죽을 만큼 괴롭혀가지고 뭐 하려고 이 말씀 받아먹고 세일을 성가 불러서 보좌에 금한 거예요. 기도를 담아놔야 그게 뒤집어질 때에 그게 내가 상급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통장 있어요? 은행 통장? 그 돈 벌면 먹고 쓰는 거 다 남은 거 저축하지요. 어? 안 했어요? 그렇게 60이 돼도 방탄 없이 만약 집어들어 되겠지. 그 좀 작게 먹고 저 돈을 저축하면 육신에 방황하도 얻을 거 아니에요. 어? 살림에 규모 없어서 있는 대로 다 털어먹고 또 바보 들어가고 그게 살림사 하는 거요? 육신의 생활도 그렇다면 영적도 마찬가지. 응? 육신의 규모가 있어야 영적도 규모가 있지. 응?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마귀를 보내면요 이 땅의 일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다 망가뜨려요. 망가져요.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가요. 응? 집에 불나고 있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지. 그렇죠? 집에 불나고 집에 갈까 보든 교회 가서 잠자고 기도해야 되지. 딴 데 갈 데 없으니까. 어디 마을 해관 갈까? 마을 해관 기도하면 그 사람들 가만둘 것 같아? 뭐 쫓아내지. 예? 그래서 고진감내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복을 줘야 돼 분명히. 근데 정상적으로 복을 못 받으니 나기를 보내서 뭐 난리를 쳐. 완전히 망가져. 가정이 망가져. 망신당해. 그래 거기서 울면서 기도받고
뒤집어져 가지고 세상 불탈 때 새 시대 가서 네가 왕하여 왕권 준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다른 성읍은 잘 사는데 이 성만 죄만 제명했어요. 마귀가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없으면 좋겠죠? 답을 해요. 마귀가 없으면 좋겠죠? 아니요. 사탄아 물러가! 썩 물러가! 그럼 사탄이가 꼴값한다. 내가 물러가면 네가 어떻게 왕이 되겠냐 이 바보야. 내가 너 왕 만들어 왔는데 너 대장 예수 보라고. 참 예수님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렇게 망할 수가 없어요. 어? 성경 내용이 아니면요 예수같이 망하진 사람 없어요. 어? 제자를 다 도망갔지. 3년 길러놨는데 자기 백성이 버렸지. 로마 정부가 사형시켰지. 나무에 따져서 매달려서 달란사서 아버지 왜 날 버리세요. 그 어떻게 애처롭고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만화에 많이 가는 길이라면은 그 쫄병도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망신 많이 당하지만은 망신 안 당할 수 없어요. 힘센 마귀가 미니까요. 그러면 부채중에 탁 쓰러지는 거예요. 그 우리 선생도 그래 쓰러져. 그 스가랴 3장 4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순이 나오는 통로가 뭐냐. 스가랴 1장 70명에 나온다. 이게. 소년이 나왔다. 침략한다. 불성각으로 보호받는다. 시원한 머리하고 기피해라. 왜요? 침략 왔다. 성문문대 나타났다. 그래도 5장은 저주의 두루마리 누집에 도둑놈집에 맹세한 사람. 예? 들었죠? 그 6장에서 평화의 역사는 뭡니까? 백마가 북방 가서 아버지 마음 시원케 하고 그 백마가 누구냐? 요수아 집에서 모여서 늘려가 만들었다. 그래 알았어요? 이거 우리 거쳐 발자취라니까요. 그럼 예루살렘은 구약도 하나 종말 하나인데요. 여기가 이면적인 구이사 세계적인 첫째 그 일본지가 다섯 성국대 세운 이사 19장 재단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 다는 믿으면 안 돼요. 조금 믿어야 돼요. 왜요? 너무 귀하고 귀한 걸 다 가지면 가치가 없어. 아세요? 귀한 거는 혼자가 있을 때 가치가 있어. 여러분 다이아몬드 있어요? 없잖아. 다이아몬드 다 가지면 뭐 그 귀해. 개똥 집집집집마다 개똥이 있는데 개똥이 귀해요? 말똥이 귀하지. 말이 없잖아 지금. 귀한 거는 적고 흔한 거는 많다 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왕권은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 70억 중에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 왕권이 거기에 들어간다면요 세상에서 정말 말로 대박이 났지 출세했지. 예? 여러분 모두 다 공동무지 가고 모두 다 푸틴에 잡혀가는데 우리는 천사장이 와서 올라가면 잘해 거라 이 세상아 나는 간호하고 증가마체 그때의 천지진정을 올라가잖아요. 상상을 해봐요. 지도가 잠잘 때 야 내가 올라간다 다 땅으로 가는데 난 올라간다 그래도 감정도 안 나는 것 같아. 아니, 올라가는 사람이 말이야. 응? 그럼 공동호주 내려가서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도 다르고 걸음도 다르고 사는 방구도 다르고 욕도 좀 많이 먹고 망신도 당하고 마귀가 끌고 다녀 막 망신시켜. 그 얼마나 창피스러워. 그런 성경 보니까 아이고 슬프다 아리아리아 가야 되는데 슬프다 아리아 이렇게 부르면 가는 거예요. 예? 이 사는 맛이 여기 있는 겁니다. 사탄과 싸우는데 지금은 망신이요. 얼굴이 다보다 상해. 그 시편 102편에 따여선 아버지 나 저 처망 밑에서 쫓겨난 참새 같아요. 그날 지붕에 사니까 내 발에 동상 걸리겠어요. 참새도 발에 피 있어요? 동상 걸리게? 이 참새 발에 피다. 참새 피는 새파랗다고 내가 봤어. 참새 피는 빨갛잖아. 새파래요. 참새 다리 보고 이거 불 새파래. 그 잘라보진 않았지만 새파래 같아. 피라고도 빨간 거 아니에요. 피도 색깔이 사람만 빨갛지 딴 거 짐승들은 안 빨간 곳이 있어요. 푸른 곳이 있어요. 청록색. 그 중국에서 하늘천 아지 가물현 두루황이야. 하늘은 새카맣고 땅은 노랗고 그렇게 천자물이 같이 했었다가 그 틀렸어요. 하늘은 푸르고 땅은 노랗고 그 맞는데. 자 그러면 예루살렘이 마귀 국가보다 더 지독하다는 거죠. 죄를 마셨던 왜 사탄에 와서 죄짓게 만든 거야. 그게 아담의 죄를 짓으니 그 후손도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의가 아니에요. 약해 넘어졌죠. 그 베드로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때 뭐라 했어요?
여기서는 다 도망가도 나 안 간다 했잖아요. 근데 왜 갑니까? 나니까 강하니까 도망갔다. 근데 가서 예수님 찾아서 물어봤죠. 야, 너 안 온다더니 왜 여기 와서? 자꾸 묻지 마세요. 창피하게요. 너 나를 사랑하는 거야? 예. 그게 되라며? 알면서 잘 묻습니까? 내가 속으로 사랑하는데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그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은 이 동방에 살다가 좀 실패하고 낙심하고 막 어려움 당할 때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나니. 사탄과 싸우다 자빠져 죄를 짓더라도 주님이 아신다니. 죄는 주님이 걸머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야곱의 집에 죄가 안 보여. 왜? 주님이 걸머졌어. 하나님의 눈이 밝은데도 야곱의 집 폐역도 죄도 안 보인다고 무슨 뜻이냐? 내가 이미 택해놨다 이게. 야곱의 왕국을 만들 정해놨다. 그게 야곱의 집에 온 사람들은 낙에 싸우다 머리가 깨져도 부상당해도 초막질 가면 다 고쳐준다. 원죄를 뽑아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에스겔서나 예레미야 읽어보면요 정말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죄를 마시고 사는 가운데 그게 나 자신이에요 이거. 여러분 죄 없는 줄 압니까? 에스겔서가 여러 번 말했죠. 왜? 율법이 개혁되어 왔잖아요 은혜로. 그럼 예수님 다시 연화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남의 말이 아니고 우리 교회 내 몸이 성전인데 내 몸에 이런 우상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길 말씀 다 새기면은 하루의 제약을 취할 수 있다. 보장, 약속의 보장이 됐다고요. 그 우리가 속이 깨끗하면요 뭘 새기고 뭘 취해 깨끗한데 빨래는 한번 하면 옷을 입고 또 더러워 빨아야지 빨래해가지고 또 빨래하고 또 빨래 그런 아줌마가 있어요? 없어요? 그 빨래 한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입고 또 빨래하는 거예요? 정상이지. 근데 빨래했는데 또 이 빨래가 되는지 모르고 또 빨래한다. 또 빨리 한다. 미친년아.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때에 너는 단번에 빨리 해버려. 단번에. 단번에 빨리 하는 것이 히브리 몇 장에서요? 어? 9장. 몇 절? 10절. 어? 아, 9장. 11절. 항소피가 아니고 염소피가 아니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뤘다. 단번에 정월 14일에 끝나버렸어. 야곱의 죄는 그로 다 가버렸어. 어제 저녁에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양 같은데 각기 제 길로 가버렸어. 근데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 그 잘못된 길을 몽땅 묶어서 예수께 담당을 시켰어. 그래서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지고 식당에서 여호와께 속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상하게 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성경 씨는 그 예수님이 죽어서 안 되고 살아서 왕이 되는데 힘이 모자라 죽어가지고 문성묘회가 5% 좀 채워주려고 예수가 95% 이겼는데 5% 채워놨다가 지도 또 죽었어. 그럼 이제 또 문성묘 따라가야 돼. 그게 사탄 소리요. 예수는 실패, 예수는 승리지. 예수는 실패할 수가 없네. 독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신인데 예수가 실패합니까? 그 말이란 놈은 참 약하게 그렇게 붙여가지고 미혹시키는 거지. 통일교야. 예? 통일교 통일합니까? 마귀 통일이지? 통일은 예수가 통일왕이지. 아, 세계 통일 정치가 이사야 몇 장이요? 예? 그걸 알면 내가 막 설교하지 않아서. 12장. 통일 국민의 노래. 그 11장 뭐요? 세계 통일 정치. 누구요? 이세지와 싹시하다 마음에 키워버려. 예수가 만왕의 왕이요. 예? 근데 그 신성 뿌리에서 가지가 하나 딱 나오는데 그 가지는요, 동방, 동쪽, 문쪽에서 스며난 물이야. 잘 안 보여. 비밀이요. 이 하나님 비밀이요. 그래서 4천척을 증명하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산년 만에 4천척이요. 1년에 성경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한 천 번 될 거예요, 1,000번. 예? 여러분도, 교회 안 오는 날, 집에서 성경 보지요. 예? 제일 안 봅니까? 그 무슨 그런 교훈이 있어. 응? 그것도 밥은 또 간식도 먹지 또. 응? 그건 영적으로 말씀이 양식이 안 먹어요? 그 양심도 없는가 봐요. 그 영이 어떻게 굶어? 영이 어떻게 살아 안 먹고? 응? 영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영도 뭐 먹어? 쌀만 먹어? 말씀 먹어? 그거 설교 듣고 통독하고 그래서 영이 유지하는 거 살아나는 거예요. 소맥살을 열매 맺게 해 주옵소. 수는요 물 주고 그름을 주여 자라는 이 말씀이 우리 영양가 영양가 맞어요?
자, 7절에요.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이방인보다 더 악해요, 교회가요. 왜? 귀신이 떠나서요. 일곱 명이 역사해요. 아주 사나워요. 응? 여러분, 마귀가 들리면요. 교인들이 사나워요. 막 눈이 새파랗게 돌아가고요. 절대로 한번 싸우면 하일 안 해. 네 죽고 나 죽구만. 그, 한번 싸우면요. 10년도 더 가. 응? 세상 막걸리 친구는요. 몇 달 만에 풀어. 한 잔 먹고. 근데 교인들은 절대 막걸리 안 먹기 때문에 풀질 않아. 딱 한번 맺히면요. 너 죽고 나 죽고야.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진짜 특별히 고부간에. 며느리 된 사람들요. 시어머니 자 성격이 하나님 자 성격입니다. 따라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안 생기는 것이 안 보이는 무슨 하나님 성격 거짓말이지. 그거 안에서 있죠. 그게 성경 교훈이라고. 모든 성경은 우리 인간 안 된 걸 인간 만드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 성경이요. 그래서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감동이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예? 한번 해봐요. 시작. All Scripture is given. 기분을 주는 거거든요. 뭐 하나님의 감동의 성경 스크립처 성경입니다. 성서 스크립처가 영어로 하나 뭐 all은 모든 all 알아요? A L N all 스크립처 모든 성경은 is given 하나님이 줬는데 I inspiration 감동이에요. 근데 of God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감동이 왔다 성경이 그게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 안 된 것을 인간 만드는 거예요. 왜 성경이고 자꾸 읽고 들으면 성령이 와서 또 막 두들패 성령이. 그래서 이제 죄인이 의인되고 의인이 자라나서 왕권 받고 그래 순교하고. 자 그래서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들은요. 자기 조상 제사 꼭 지킨다. 예? 제사 지내죠. 근데 교인들은 절기도 안 지키고 안식은 안 지키고 기만도 돌아다니고.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이거 뭐 이런 게 뭐 마귀 새끼도 또 저 마귀 잘 생기는데 이 하나님 새끼들이 하나님 안 생기니까 하나님 화가 나서 이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바깥치게 못 써. 그래서 밥을 먹고 네 잡아먹으라. 내가 다시 수르바벨 내보내게. 그래서 수르바벨 역사가 구약 속말이고 오늘 갈릴리 빛으로 예수를 믿게 해서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문제가 터졌어. 문제가 뭐가 문제냐?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무적이 열려가지고 그 무적이 갇혔던 사탄이 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찾아가서 막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다 타락해가지고 협상해가지고 어둠으로 빠져가지고 방출가 나오면요 이제 입맞은 자만 남기고 다 육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3대화 중에 첫 번째 화를 이기는 것은 수륩밥 인밖에 없어요. 인? 인이 뭐요? 도장인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들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때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요. 그 요한복음 6장에 빌립이 보고 야 정신 좀 준비해봐. 그 빌립은 예수님 정신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디서 떡을 사고 돈이 있습니까? 아예 정신 사람이 마세요. 그게 베드로가 베드로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 여기 어떤 애가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살까인데요 이게 뭐 아무 그런 먹지는 못하니만 구경을 하시고 구경을 들고 나왔어. 그 예수님 딱 들고 여러분 떡 먹읍시다 기도합시다 보리떡 다섯 개도 기도해요. 그게 오이 유적이라가지고 보리떡이 막 감수를 막 처처럼 넘치는데 그 눈에 보이실까 보이실까요? 응? 아 예수님 첫 번째 저거 포도주 물로 포도주 왔는데 하인도 말아 하인 신앙도 모르고 그와 같이 예수님 역사는 눈 뜨고도 못 보지만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큰 먹고 만족했지요. 근데 영은 예수가 죽어야 은혜가 내리는데 안 죽었으니까 육으로만 좀 교훈한단 말이죠. 벽을 져줘도 감사도 못하고 그래서 거기서 또 찾아왔죠. 또 나는데 떡장사 안 계시니까 딴 데 간 게라 그래 이제 밤에 해가 지는데 늦게 가서 원망
비슷하게 반갑기도 하지만 원망해. 예수님 이렇게 가시려면 알려주고 가셔야지. 얼마나 찾았는데요. 너가 왜 나 찾아? 왜? 또 벌떡 달라고? 안 줘! 오늘 안 거줄게. 안 거도 있어요? 있지? 뭐인데요? 영생 양식 줄게. 너는 왜 썩을 양식만 자꾸 찾아다니냐? 오늘 교회에 썩을 양식 찾아서 하나님 장사하려면 쌀 떨어졌어요. 고추장 떨어졌네. 배추 김치 다섯 봉이 줘요. 그렇게 새벽에 기도한다고. 그게 뭐 썩을 양식이거. 그 예수님이 영생 양식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영생 양식이 여기 어디 있어? 그게 영생 그 세워놓고 다 예수가 영생 양식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따라요. 인자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야. 이제는 영생 양식이 하나님이 인치신 자는 수르바벨이요. 그 입에서 영생이 나간다고요. 그 잘 못 느끼고 말에 경상도 사투리 말에 드둥드둥 해가지고 앞뒤도 안 맞고 또 무식한 사람 말하잖아. 그 성경 본문에서도 드둥드둥 이렇게 읽어. 그 읽으면 그 역사하는 거예요. 뭐 여기 무슨 웅병자로 뭐 아름답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농사꾼 아모스 보낼 때에 그 변호사요? 웅병가요? 아니에요. 그 여신을 만나보고 다리를 졸딱 잡았어. 그 아모스가 야 이마 너 지금 왜 우상 섬기고 예수님 하락하는 거야. 예수님 지금 다리줄로 심판하되 너 집구석을 이삭의 산당을 박살내는데 그게 아마사가 야 미친놈아 너 옥나무 키우지 왜 왔는데 너희 집구석 가서 떡먹고 하지마. 여기 왕의 국민이 이렇게 그래? 아수르는 잡으라. 앞으로 물이 없어서 기간이 아니고 양식이 없기가 아니라 말씀의 기간이 왔다. 이 산발이야 말씀 없다. 그래서 여름 타작에 여름 실가가 섞듯이 다 썩는다. 그 아무도 팔짱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세 번 잡아갔어요. 뭐가 없어서 다리줄 없어서. 그 우리 이 시대에 세계는 전부 어둠에 빠졌는데 우리 유다 영적 유다 우리 세단은 뭐가 있어요? 무슨 줄 있어요?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그 다림줄도 무슨 돛도 있어요? 머리 돛도 있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도장 있고, 하나님 도장 있고. 또 무슨 통이 있어? 목통이 있어. 그 무슨 줄이 있어? 측량 줄이 있어. 이슥은 다 있어. 그게 연대도 다 나타났고, 정상적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그슬려. 뭐, 마귀가 영으로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행에 대해서 막 늘려. 분명히 종을 가졌는데도 이거 쓰지는 못해. 하나님, 언제 나가요? 가만히 기다려. 기다려갖고, 이사야 30장 18절에 아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무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기다림을 해준대요. 그 하박국 2장에도 이 묵시는 정한 때겠나니 비록 더뎌도 기다려. 이 묵시는 결코 거짓되지 않고 정령 이룰 것이다. 하박국 받아놨어요. 예? 그 우리는 이 말씀 따라가면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는 막 대적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마귀만 듣지 말고 하라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하늘로 간다 그 말이에요. 구절에요. 네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가증이 뭡니까? 가증하다. 가스럽다. 속인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율무건 있죠? 어? 아, 다니엘 9장 됐고 계속 17장 3절 있잖아요. 음녀가 뭘 탔어요? 어? 짐승 탔지요? 근데 음녀 이 말이 무슨 의미야? 가증한 의미야. 가증한 그 어머니가 오늘 WCC 교회다. 바벨 교회. 그래서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뭐를? 벌을. 심판을. 전무후무가 뭐요? 응?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이 전자가 앞전자거든요. 무자는 없어 무자야. 앞에도 이런 하나님이 없었고 뒤에도 없다 이게요. 이것이 시드기야 정권이 잡혀간다. 다시는 후회도 안 된다. 죽는다 가면. 그 이번에 주님 재림 때 3대가 지나가지요. 3대를 피하는 길은 구사재단에서 하는 일이다. 이게 다림줄이다. 이거 꼭 지켜 자리를요. 어? 여러분 사명 자리를 지키라고요. 의자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사명 자리를 지켜야 돼. 이 재단의 기둥이 돼. 기둥 힘쓰고 기둥은 누워 자리에 기둥 아니요.
아침을 위해 어떤 사람이 잠자리 가서 여기다가 강대상에다가 벌장머리 없이 구의사처럼 여기서 잠자리 침전에 있는 잠자리 어떤 의미예요? 누구야? 누가 잤어? 잤잖아. 갔어요. 그만해. 그 안 돼. 그 못하게 돼. 요 강대상에 잠자면 안 되지. 이 넓은 데 많은데 왜 지금 못 잘랐다고 지금 예수 동창이니까 왜 잠자리가. 앞으로 절대로 이 강대상에는 개인이 사용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예수님 강단이라. 예? 알았어요? 네. 잘 모른가 봐 또. 그렇게 사람이요. 행심 범죄를 제대로 돼야 되지요. 가정에서도 교육 먹고 나가면 집에서 쪽박에 물 살잖아요. 그 나가면 물 살다니까요. 그게 상강 오륜이 필요하고요. 집에 교훈이 애들 잘 가르쳐야 밖에 나가도 인간이 되지. 집에서 집에도로 개같이 크면요. 그 교훈을 들게 됩니다. 사람 보면 인사를 할 줄 알겠지. 사람 알아보고 사람을 찾아서 무난한 인사라요. 그게 인간이지. 응? 니는 욕은 나는 나고. 요즘 어디 도둑이 있습니까? 다 떨어졌잖아. 요즘 명절 때 세배하면 안 합니다. 왜? 그 옛날 소리 지금은 개방돼서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분은 한국 사람 아니고 미국 사람이냐? 그래서 전무후무한 심판이 예루살렘 왔다고 오늘도 온다 이거예요. 뭐 왜?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예언을 버렸다. 세일을 구하지 않았다. 세일을 안 따라가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10절. 그건 할례에 빠지 못한 게 아들 잡아먹어야 돼. 예? 아들이 있어야 잡아먹을 거? 그러면 하늘 빠지지 말고 영생이 아주 하늘로 가지 말이야. 이 말씀 안 먹으면은 하늘 빠지면 아들 잡아먹어. 보세요, 10절에. 자, 그리한 저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이렇게 아브라함 자손들이 박살나게 생겼어요. 왜요? 마귀한테 유혹을 받고 마귀가 시킨 대로 했다 이거예요. 우상감에 절하고 나무 보고 복 주세요. 돌멩이 보고 복 주세요. 완전히 미쳤어요. 오늘 스탈린이가요 47년도 평화 단체를 만들었거든요. WPC. 근데 48년 8월 달에 WCG 총회 때 들어와서 이미 주동하는 거예요. 그때 공산 청년 80명을 기독 청년으로 옷을 바꿔입혀서 들어보냈어요. 그래서 거기 WCG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 국가의 니코디움 대주교가 WCG 위원장 됐어요. 이게 WCG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10차 총회 와가지고 우리 한국 와서 다월론으로 가면서 하는데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오리발 내밀어. 우리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산당 반대한다. 우리는 다원론 안 한다. 우리는 동성애도 안 한다. 해놓고 안 한다. 여러분, 세계의 잘난 국가가요, 동성애 결혼해. 여자끼리 결혼하는데, 너는 남편, 난 아내. 한 달 싸다. 또 바꾸자. 너는 아내고 남편. 그게 무슨 장난이니까 뭡니까? 그걸 불란서에서 하고 있어, 불란서에서 지금. 그 기독교에서는 안 된다고 싸워도 안 돼요. 숫자만 이기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 그 귀신이요, 이제 마지막 때 극성을 부려. 이제 선악과의 정욕이 나와서 남자, 여자 사람은 재미없다는 거야. 그게 남자는 남자끼리 살고, 여자는 여자끼리 살자는 거요. 그 재미있겠어요? 어떻게 살아? 난 이해가 안 돼, 그게. 어? 어떻게 여자끼리 부부가 되냐, 이 말이요. 어? 그럼 애를 누가 나? 애를 놓을 수 있어? 예? 못 놓잖아요. 그러면 애는, 이방. 그 이방을 왜 해? 이방을 그러면, 동생에도 애 못 낳는데, 아이가 어딨어, 아이가? 앞뒤가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었지. 남자, 여자를. 어? 아담을 둘이 만들면요, 동생이지요. 그 하나님은 여자와 플러스 마이너스 만들었지, 플러스를 두 개 안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연 계시 봐요. 응?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야 불어오지, 플러스끼리 가면 불난다니까요. 파크만 스파크로. 예? 예? 알아요? 그러면 동성애는 불난다, 그지? 딱 붙어버려. 안 된다, 거예요. 성경 원리가 안 맞아.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동성애하지 말라고, 남색하지 말라고, 색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요.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도요, 화가 잔뜩 났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없어요.
자신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데 네가 모든 미움물건과 미움의 용의 새끼들이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 사탄의 세력이 미움물건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말씀을 범하는 것이 가증스러운 미움물건이에요. 그 어떻게 예를 들면요 마음은 집에 있는데 몸만 왔거든요. 근데 집에 이게 바쁘니까 목사님 설교 빨리 하세요 빨리 마셔야 바쁘다니까요. 그게 가증한 거예요. 응?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 올 때 몸과 마음과 다 정신 다 왔어요. 정신을 집에 가지고 못 말았어요. 다 왔어요. 다 왔지 뭐. 아이고 내가 부엌에 두통에 무릎 불을 가스 불을 붙여놨는데 큰일 나네 이거 설거 다 마셔 붙일 곤란인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예배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교회 올 때는 집을 잘 살펴보고 손질 다 보고 문도 닫아놓고 또 저기 코드 빼놓고 또 붙여놓고 또 불나면 안 되니까 그래야 예배가 제대로 되지 마음이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 교회 와서 또 쫓아갔다 왔지 또 가서 볼 거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복받으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보고 괴롭혀놓고 생겨라 바쳐라 해나라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살려면은 내 복을 가져가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열심히 내라 뭐 힘껏 드려라 하는 것은 너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부자니까 내가 다 갖다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고 싶은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부족이 없어요. 만족하세요. 당신 많은 인간이 너무 불쌍해서 좀 졸렸고 그 율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십계명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와서 복받아가라고. 그 교회는요 죄인은 아니 죄인이 예? 죄인은 죄인일 가능성이 옛날 죄인은 사과수고 다니거든요. 어? 사과수 죄인이 어떻게 앞을 봅니까? 사과수고 다니지. 아버지가 죽어도 아들은 상주는 3년을 사과수고 다니고 난 죄인입니다 아버지 죽였다. 그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요 평생을 이렇게 죄인께서로 살아야 되지. 어디 얼굴을 얻어들고 그 예배드렸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도와주는 주 예수지. 그 찬송 눈물 나겠지. 그런 심정으로 예배드렸죠. 빨리 설교 빨리 해라마 바보다 그건 가져가단 말이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내렸는데 설교를 잘하고 잘못이 없어요. 본문 읽으면 돼요.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어떤 유명한 부흥사가 부흥회를 갔는데 어떻게 음식을 좀 기른진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설사를 해가지고 막 강간에 설도 못해서 막 설사 주질나봐. 그래서 딱 써가지고 본문 읽고 화장실 쉐에 하는데 갔다 오니까 목사님 은혜 다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 본문 읽을 때나 받았다는 거야. 간절한 사람은 그래. 간절한 사람은 읽을 때 본문.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요 성경 보면 눈물이 나요. 네? 여러분 눈물 납니까? 성경 볼 때? 그만큼 세상이 악해졌어요. 영계가 악해졌어요. 여기 일하에 오잖아요. 그분 그럴 때다 목사님 우리 어릴 때는요 부흥에 가면 본문만 읽어도 눈물 났지요. 근데 요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시대가 필요상계가 모순이 선택해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가감하게 등록증 쓰려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도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네. 잘 순종하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숨 구하는 것이 기판 많지요. 왜 장도가 왔다 갔다 하냐고 욕먹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해도 갈 때 가야 되지. 그렇잖아요? 욕을 먹어도. 자 미움은 뭐냐? 하나님 속이는 생활.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안 속습니다. 우리가 속지. 네? 그게 솔직히 고백해요. 아버지 아시다시피 나는 이랬습니다 해야 되지. 하나님 모르죠? 내가 누구지 모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입이 가증스럽다. 이렇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뭐라고 해서 합니까? 하나님 가실 겁니까?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방을 알고 계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비는 거야. 그 비니기 기도라는 하문 글자 쓸 수 있어요? 기도 하문으로 기자 중국사 뭐세요? 빌기자 이 비는 거요. 빌기자
도자도 빌 도자야. 그 빌고 빌는 게 기도야. 어린애들 잘못하면 호차 되면 뭘 하니까 와서 이러죠? 그 호차 되면 이렇게 해도. 왜냐면 속상한 거 이 말이지. 아닐 것도 말이지. 그게 나도 크면은 보자 이거예요. 애들 그런 호구로 나도 크면은 너 그냥 안 준다 이거야. 애들 감정 먹어요. 어? 애들도요. 똑똑한 사람 많아. 똑똑한 애들이. 그래서 한 12살, 13살 될 때 뭐 잘못해가지고 아버지가 딸 도망가면요. 신양도 가다 보면요. 이렇게 요 돌려주는 차를 쫙 끌었어요. 이 차를 못가면은 내 아들 가면은 어머니 안 가는 거야. 왜? 아들 딱 계실 때 아버지가 아들도 안 그러는. 그래서 그를 식구들 아들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 장난꾸러기, 응? 그런 거는 아빠한테 말을 두들마 이렇게 도망가 살길이 찾아야 되지. 그래서 수방방법으로 손을 끌고 이 선을 넘으면은 내 아들이 가면요. 아버지를 안 넘어가잖아. 그럼 화를 피했지. 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벗겨놓고는 해결시켜야 돼요. 성령을 보내서 시간마다. 그래서 눈물이 눈이 방귀가 돼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그 해결은 목욕한가? 목욕. 목욕 좋죠? 육신의 목욕, 영적 목욕이 해결이에요. 다 털어내야 돼. 다 씻어내야 돼. 근데 뿌리 받고 있는데 어떡하노? 그러니 초밭에 가서 뿌리 뽑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잡초밭에 잡소변인 것 같아. 뿌리는 못 뽑아. 근데 새일이 들어야 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새일이 계속 잃고 돕고 새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1절에요. 아, 시간이 맑았네요. 12절에 너의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망할 것이며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당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당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 바벨론 칼에 와서 바벨론 예루살렘을 다 잡아간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 적 그들에게 향한 군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하나님을 하각각 찾는데 예루살렘이 이제 몇마다 죽으니까 하나님도 화가 풀린다 그 말이죠.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 적,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안기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야단칩니까? 복받아가라고. 내가 또 너로 흙묵게 하고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능력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 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네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개의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을 조롱거리 됐다. 왜? 해결하는 죄로. 그 우리는 성령이 와서 해결시키고 일곱 명이 강권을 하기 때문에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 종말에 우리가 최고 복을 받은 애굽 땅 조왕제단 만왕의 왕으로 쓸 때에 우리를 신부 삼아가서 영원히 살잡고 그래 모든 영원의 마실 세일을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려 보내되 기근을 통하여 너희의 은혜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요 외롭고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사륙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근데 왜 솔로몬 성전은 이렇게 됐냐? 성령이 없었어. 네? 이걸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말씀을 주면 탁 받아쳐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제불능이에요. 왜? 성령이 없으시대. 구약은. 그 우리는 예수가 맞지 성령이 맞지. 그 다음 또 일곱 명 오면요 꼼짝도 없으면 하나님 앞에 구부러지는 것이. 그래서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 말이. 내가 너를 고쳐서 구름탁 해주겠다. 아멘. 그건 역사예요. 그 힘도 넣고 넣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 역사예요. 아멘. 그만큼 말씀드렸습니다. 11자입니다. 자, 예수님이 창조자가 만왕의 왕이 되셨는데요. 환란이 상관이 없어요. 예수 밑에 빈만의 낙의 밑에 오면 한란이 못 와요. 못 온다니까요.
환난의 고통을 막을 자 누구뇨? 모든 것 완전한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를 이룬 권세는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에 대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하늘의 형체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완전한 그 사랑뿐일세. 하늘에 정한 뜻 이 땅에 이룬 것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의 대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크고도 강하고 강하고 큰 것은 십자가 승리로 이룬 것뿐일세. 정마의 삼세력 완전히 멸함은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의 대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안식에 그 나라 들어가 대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크고도 영원한 왕권을 누릴 것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의 대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기도드립시다. 미약한 야곱들을 선택하여 남겨두셨나이다. 유능한 사람은 다 갔지만은 지질이 못나고 부족투성이 제 많은 것들을 아버지가 불쌍해서 마지막 세일의 복을 주시고 세계민족 살리려고 파수꾼으로 세웠나이다.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서도 보답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자기 몸만 세상만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벨탑을 쌓고 마귀를 바라보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바울을 본받아서 온전히 주님만 따라서 주님이 오실 때 남은 자 데렸고 이 계시록과 예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보배로운 말씀인데 보배로 보지 않고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이 밤에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솔로몬 성전이 박살이 났는데 에덴 동산이 박살이 났는데 이제 모세 총회가 박살이 났는데 메시아 때 유대인이 박살이 났는데 주님 제일 때 피로산 교회가 협상하다 박살이 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이까? 아버지께 빌고 나와서 살려달라고, 민족 살려달라고, 나라 구원해달라고, 이 나라 살 길 진리인데 세계를 구원해달라고 세일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하고 아버지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병과 용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